어린 시절 다운 씨 가족은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폭력에 지쳐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리셨는데요. 당시 8살이었던 임다운 씨의 동생은 학교에서 엄마 없는 아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엄마는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폭력은 그때부터 갈수록 더 심각해졌고 결국 다운 씨는 엄마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엄마를 집에서 떠나보내드렸습니다. 다운 씨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노래로 달래고 가수를 꿈꾸면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했습니다. 온갖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목에 갑자기 멍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운 씨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힘내서 꼭 이겨 살아야 해 라는 동생과 엄마의 말에 6차례에 걸쳐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과 관절통, 다리가 퉁퉁 붓고 손톱, 발톱이 모두 빠지는 후유증을 겪기도 했는데요. 동생과 엄마를 위해 꼭 가수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 오늘 4승에 도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임다운 씨 입장에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을 텐데 또 번번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돌이키게 해서 저희가 송구한 마음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3승 차지하셨어요. 네.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제가 정말 힘들고 꿈 하나라는 그 길만 절실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이런 감사와 축복 그리고 이런 응원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이후로 가슴 한켠에 있던 응어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응어리의 한가운데 있으시던 또 상처의 흔적이던 우리 아버지께서 이번 기회에 마음을 많이 돌이키셔서 또 응원하는 전화도 보내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항상 문자가 한 통이 와요. 이게 긴 말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저번에 3승 때는 이제 그 시골 그 주민분들께서 더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갖고 이제 본인이 더 이제 아버님께 네, 고맙다고 네 덕분에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네. 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네.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가족들이 다 맞아요.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게 오늘 동생도 있고. 어머님이 또 나와주셨어요. 쉽지 않은 발걸음이실 텐데 그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정말 힘들게 네. 나와주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진작에 와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서 엄마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들고 방송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용기를 내서 아들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네. 잘 나와주셨어요. 네. 눈물 꼭 참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3, 4주 동안 아들이 도전 꿈의 무대 도전하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죠.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힘든 가정 환경에서 컸는데 그 힘든 암투병까지 하면서 저렇게 꿋꿋하게 잘 커줘서 너무 감사하죠. 고맙고. 네. 아마 다운 씨는 어머니가 꿋꿋하게 잘 살아주셔서 네. 더 고마울 겁니다. 맞아. 서로가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다운 씨 이제 4승 도전하는데요. 맞아. 사실 3승에서 4승 넘어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네. 다운 씨 입장에선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좀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운 씨를 좀 제대로 응원해 주세요. 예. 네, 우리 장하나들 연습한 대로 힘내서 잘하고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여동생하고 또 이모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넘어갈게요. 네. 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다은 씨도. 아, 네.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부를 수 있을지 저도 좀 걱정이네요. 네, 더 떨리겠다. 저희도 응원하는 네.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임다운 씨가 어머니 앞에서 오늘 처음으로 노래 부르겠습니다. 들려주실 곡은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곤히 잡는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꽃다운 날 나를 만나 모든 걸 바친 사람 때론 속고 속는데도 떠나지 않은 사람 왜 이리 작아졌나요 늘 마음 졸인 탓인가요 왜 이리 가벼운가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어떤 날 나를 만나 속 많이 썩은 사람 그 모두가 날 떠나도 믿어준 단 한 사람 왜 이리 작아졌나 신가요?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러요 당신이 나를 살게 한 사람이요 4승에 도전하는 임다운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항조 선생님의 돌릴 수 없는 세월 함께 하셨습니다.